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봉준호가 되고 싶은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그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게임은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거 25,000점 만점인데 항상 2만 점을 목표로 저는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무한 영광이겠고요. 이미 구독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도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디가 나올 것인가 궁금하네요. 자, 도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3분 내에 맞춰야 돼요, 3분 내에. 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빨리빨리 추측을 잘 해야 됩니다. 추리를 잘 해야 되고 속어법으로, 속어법. 그러니까 딱 봐서 아닌 것 같은 지역은 빨리빨리 제외를 시켜버려야 되고. 딱 보십시오. 유럽풍인데요? 멋있다. 야, 어딜까요? 영국풍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자를 보아하니 프랑스네요. 그죠? 프랑스네요. 생 미셸 어디에도 있고. 와, 예쁘다. 지명이 나와 있는데 뭐 제가 뭐 프랑스 뭐 가본 적도 없고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예쁘다, 이런 거. 그죠? 담쟁이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프랑스어 쓰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캐나다 같은 데도 그렇고 스위스도 일부 지방에서 쓰고 그러는데 여기는 캐나다 같지는 않죠? 그쵸, 여러분? 프랑스 같죠?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보니까 프랑스인 것 같고요. 아, 근데 또,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뭐가 있나 보죠? 프랑스라면, 이런, 보면, 자동차 같은 거 봐도 유럽 자동차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프랑스인 것 같고, 캐나다인가? 아니, 프랑스인 것 같아요. 프랑스인 것 같고, 근데 프랑스인데, 프랑스 어디냐가 또 중요하겠죠? 이쪽으로 못 가네. 아, 프랑스. 프랑스의 시골. 와, 이거 나무도 이것도 막 조경해 놓은 것 같은데요, 그쵸? 스파. 50초밖에 안 남았네. 여기 사람을 볼까요? 스탑. 어? 캐나다면 어떡하죠, 여러분? 캐나다면 어떡하지? 35초밖에 안 남았네. 프랑스인 것 같아요. 프랑스에 쪽을 찍어보겠습니다. 아, 프랑스 맞았네요. 프랑스 맞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아무데나 찍었는데 보르도 저 남쪽이네요, 여러분. 캐나다를 안 찍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죠, 유럽은, 여러분. 저 다음 라운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자, 어딜까 나올까요? 자, 여기는 딱 보아하니 미국인 것 같고요. 아, 미국이 아닌가? 저기 가봅시다. 6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 킬로미터면은 그건데. 킬로미터면 유럽이 아닌데. 아, 저겁니 같습니다. 빅토리카. 후카넬로. 멕시코인가? 여러분, 남미인 것 같죠? 남미인 것 같아요. 남미인 것 같고요. 에콰도르. 여러분,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 그죠? 아닌가? 에콰도르. 참. 에두아르도? 카스텍스. 여러분, 가만있어 봅시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 깃발?
아르헨티나 같죠? 아르헨티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길이 널찍널찍하네요. 그죠? 길이 널찍널찍하고, 미국의 남부처럼도 생각이 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그걸 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다. 하면서 봅시다. 카스텔 호텔. 호텔이고, 세군다. 뭐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는 뭐알 수가 없고요. 여기 경찰서가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거 아르헨티나 국기 아닙니까? 이거 가렸네. 그죠? 아르헨티나, 이거 아르헨티나 그 국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딥니까? 이게 아마 라팜파라는 지역에 그거 같습니다. 팜파스라는 거 있지 않나요? 그쵸? 아르헨티나에 팜파스라고 하는 대초원 있지 않나? 자, 어딜까요? 하면서 봐. 조금 너무 남쪽은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여러분. 맞았습니다, 여러분. 코르도바라 근처인데, 이 정도면 잘 맞은 거예요. 아르헨티나 넓은 땅입니다, 여기. 넓은 나라라서. 틀리면 천몇 킬로 틀릴 수 있는데, 잘 찍었죠? 네. 칭찬합니다. 네. 자, 3라운드. 자, 방금 이렇게 지금 봤고요. 여기는, 여러분, 미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선이 실선과 점선으로 돼 있죠. 미국의 북동부 지역인 것 같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자. 미국의 어디일까요, 여기가? 메인주? 아니면, 메인주, 코네티컷, 델라웨어. 니든이라는 곳이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하고 또그 캐나다가 좀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픽업트럭이 많거나 그러면 미국인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자동차가 왠지 미국스럽지 않다고나 해야 될까? 자, 볼까요? 라 벨리 드몽 엘란. 여러분, 저겁니다. 캐나다의 동부의 퀘벡주인 것 같아요. 이러면 이런 울창한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프랑스어가 써 있는 걸 봤을 때, 저도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자동차도요, 왠지 미국스럽지가 않아요. 미국은 좀 약간 자동차가 그 미국스러운 차 있잖아요. 큼지막하고 좀 투박하고, 여기는 유럽차나 일본차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캐나다도 너무 넓은 땅이라서 동부에, 그렇지. 미국에는 이런 차가 많은데, 이런 차. 그런데 왠지 캐나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잘 칠해져 있잖아요, 이런 거. 미국은요, 이런 게좀 부실해요. 이거 미국을 좀 그게 하는 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만, 이거 마일 표시인가? 이건 캐나다인 것 같아요. 캐나다의 동쪽에, 동부에. 근데 동부도 여기 보세요. 너무 넓죠? 이거. 참. 근데 퀘벡주인 것 같아요. 이거 한 요쯤으로 찍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맞죠? 캐나다의 동쪽인데, 여러분, 이게 퀘벡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잘못 찍으면 422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뭐 이거 정도면 괜찮다. 칭찬합니다. 자, 4라운드. 오늘 벌써 11,000점 넘었네. 야, 여기는 딱 보아하니 미국이다, 미국. 여기는 미국이다. 옥수수 잘하고, 그죠? 진짜 오늘 너무 어렵다. 심하다, 진짜. 이런 데만 나오냐.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간적인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나? 번호판, 뭐, 난 표지판, 이런 거 없으면 진짜 맞히기 힘듭니다. 보아하니. 무슨 캔자스 같은 데일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
아, 진짜 엄청나네.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풀이 알팔파인가? 알팔파 뭐 이런 거 같고. 이거 위는 그거 뭐죠? 옥수수. 전형적인 중남부. 그 미국은요,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옥수수 담아놓은 창고인가 보다. 와, 엄청난 규모다 진짜. 비행기로 뿌리잖아요. 저 미국은 비행기로 이런 거막그저 살포가 저 농약 같은 것도. 아, 나왔다. 나왔다. 영어로 돼 있는데. 진짜 광막합니다. 어디냐? 캔자스일까? 캔자스. 옥수수 많이 하는 데가 어디지? 야, 이런 데 살면 진짜 심심하겠다. 저는 이제 저도 시골에 사는, 엄청 시골에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뭐 땅끝에 살거든요. 뭐 장흥이라는 데 사는데 거의 뭐 해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농지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막 낚시하러 가고 뭐 곤충 채집하고 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진짜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그죠? 이런 데서 야구 하긴 좋겠네. 자, 여러분 미국인 것 같고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미국이 어디냐면 캔자스 같아요. 네브라스카나. 이쪽으로 찍어볼게요. 386km 맞아 떨어졌네. 캔자스 시티 맞았죠? 아, 아이오와주였나? 아이오와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386.2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는 뭐 대단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이 정도 떨어진 게 미국에서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죠? 막 2000km 떨어지고 막 그래요. 잘못하면. 미국. 자, 마지막입니다. 오, 오늘 점수 잘 나오겠는데? 벌써 15,000점 넘었습니다. 와, 대박. 벌써 보자. 여기 뭐가 있는데? 영국, 미국권이죠, 미국. 어? 미국권이 아니라 지금 가만있어 봐.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나, 지금?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네. 영국인가 보네, 영국. 근데 영국이라면 북쪽인데요. 영국 아니면, 근데 호주일 수도 있어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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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물을 딱 보면은, 가만 있어봐. 할로, 런던. 이거 뭐, 그거네. 영국이지 뭐. 그죠? 런던 나와 있으면. 할로, 런던. 가만 있어봐. 남쪽으로 가면 런던이야. 남쪽으로 가면 런던이니까 런던 북쪽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런던 북쪽. 캠브리지. 사우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아, 이건 보너스 문제다. 런던 북쪽. 런던 북쪽. 캠브리지 북쪽. 그러니까 런던 북동쪽.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힌트 드릴게요. 보세요. 영국은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뒷번호판이.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아, 영국이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식생 같은 걸딱 봐서 나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저 스코틀랜드쯤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표지판에 런던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런던에서 먼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런던, 런던 북쪽이지. 자, 케임브리지도부터 북쪽이면. 전에 할로우라는 데가 있었는데, 엘리라는 게 있었고,
1이라는 게 있었고, 그쵸? 자, 추측해 보겠습니다. 41.9 여러분, 아 가까웠다 여러분, 그쵸? 네. 조금 더 아래쪽을 찍었으면 되는데 4862점. 아 그러면 오늘은 2만점 넘었으려나? 보시죠 한번. 오늘 2만점 넘었습니다. 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예, 2만점 넘었으니까요. 야 이거 진짜 몇 등 했을까요? 건스바 나 30등 안에 들었겠다. 못 들었네. 못 뜨네. 하하. 40등 안에도 못 뜨네. 42등 했네. 200명 중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아, 여러분 재밌었네요. 자,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